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고 계시지만 일반 사람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가 다소 잘못되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막은 모바일의 경우 상단, PC의 경우 하단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1번 Modern Renewable Energy, 2번 New and Renewable Energy, 3번 Renewable Energy, 4번 Sustainable Energy.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법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칭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이 중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에너지를 전기화학적으로 변환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법률에서 특정 장치 혹은 특정 기술을 한정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해 부연하자면 전세계 수소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에너지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질 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에서 발췌했습니다. 중질 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입니다. 고로 화석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 다음 3, 4, 5번은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입부의 제목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간접적으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3, 4, 5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에는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전환하는 솔라셀 기술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하여 발전하거나 태양열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수력은 댐에서 발전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알려진 방식입니다. 수력의 기계적인 운동을 직접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해양에너지의 경우 조력, 파력, 온도차 에너지, 염도차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는 발전이나 냉난방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열을 이용하는 기술은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에서는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핵융합, 지구 내부의 핵분열, 행성 간의 인력입니다. 이 중 태양의 핵융합이 지구의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핵기술이 있다면 에너지 문제는 아마 모두 해결될 수도 있겠죠. 수년 전 과학 컨텐츠로 유명한 모모 쿠키님께서 재생에너지 설명에 있어 약간 오류가 있었기에 제가 재생에너지의 근원에 대해 댓글로 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제 코멘트를 기반해서 영상을 아주 잘 만드셨으니 기회 되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신에너지는 뉴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리뉴어블 에너지고요. 정확한 직역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주로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영어 명칭은 고로 New and Renewable Energy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신재생 에너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혹은 가스화 에너지, 중질전사위의 가스화 에너지, 그 외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세계 수소의 96% 이상은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친환경적인 수소경제를 위해서 그린 수소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변환 장치입니다. 연료전지는 카테고리에 맞지 않고 기술을 법률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질 잔사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입니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그 외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은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핵융합, 지구 내부의 핵분열, 행성 간의 인력입니다. 그 근원 중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핵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한 주간도 건승하세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